안녕하세요. 모던 필라테스 강매점 정유미 강사입니다. 지난주에는 몸 전체의 근육을 강화하고 견갑대를 안정시켜주는 플랭크 포지션 동작을 진행해 보았는데요. 이번 주에는 종아리를 포함하여 몸 뒤쪽의 근육을 전체적으로 스트레칭할 수 있는 엘리펀트 동작을 해보겠습니다. 다 함께 따라해보세요. 먼저 네발기기 자세에서 준비해 주시고요. 들이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발끝으로 바닥을 지지하여 무릎을 펴고 엉덩이를 천장 방향으로 들어 올려줍니다. 손끝에서 꼬리뼈까지는 사선으로 일직선을 만들어주고 뒤꿈치는 바닥 방향으로 꾹 눌러서 몸으로 산 모양을 유지해줍니다. 이때 척추가 동그랗게 말리거나 어깨가 들리지 않게끔 손바닥으로 바닥을 잘 지지하여 척추의 라인을 만들어주실게요. 이렇게 8초 진행해 봅니다. 마시고 내쉬면서 자, 이렇게 8초씩 3세트 반복해 주시고요.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